자, 2020년 10월 20일 부원형의 썰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방송 시작한 날짜가 10월 22일인데 현재 시간은 10월 23일 00시 8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10월 23일인데 방송 시작한 시간대가 22일이기 때문에 21일 기준으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쉬고 왔는데 다들 잘 지냈습니까? 저는 뭐잘 지낸 것 같습니다. 하루 쉬고 왔는데 뭐저안 보고 싶으셨어요? 안 보고 싶으셨나 보네. 좀 늦게 좀 썰을 진행하게 되었네. 미션이 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 오늘은 뭐 길게 이야기를 뭐 하기보다는 뭐 이것저것 좀 생각나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한번 풀고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아, 네, 장군강님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하루만 더 버티시고요. 네,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다들 수고하셨고 고생 많았습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 날씨가 6도, 7도 그랬어요. 아마 여기서 더 내려가면 이제 외투를 꺼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가을 모기가 정말 기승을 부려요. 지금도 제 주변에 지금 모기가 날라댕기고 있는데, 뭐 지금 뭐 모기 물리는 것 자체는 뭐 크게 뭐 기분 상하고 하는 건 없어. 근데 잘때 앵앵 거리면서 왜 주변에 왜 노는 거지? 소리가 진짜 잘때 고요할 때 이게 정말 세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좀 짜증 나는데 여러분들도 모기한테 물리지 않도록 잠 설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첫 번째 썰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썰은 여기 제목에도 나와 있죠. 현재 남아 있는 오락실도 버티기 힘든 이유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락실이 다들 아시겠지만,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서울권에도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올해 가장 충격적인 이제 소식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고전 게임을 좋아하는 팬들 입장에서 충격적인 사실 중에 하나가, 그 노량진의 어떤 대를 보였던 많은 격계 유저나 이 고생들의 어떤 그런 희노애락이 담긴 이 정인 오락실이 2020년 6월 15일, 15일을 기점으로 폐업을 선언을 했죠. 단순히 오락실 하나만 없어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냥 단순히 하나만 없어진 게 아니라 이 오락실이 폐업하면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컸습니다. 폐업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 오락실이 장사가 잘 되고 수익이 나고 뭐 경영 상태가 나쁘지 않은 걸 우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 우리는 그 내부 사정을 잘 모르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오래 전부터 경영 악화가 이제 진행이 되었고, 사장님께서도 언제든지 가게를 팔 생각이 있으셨고요. 거기다가 이 메로나 때문에 오락실에 이제 그 사람들이 발길을 끌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악재가 겹쳐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폐업을 하시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죠. 그러면 정인오락실 폐업. 오락실 한 군데 없어졌다기보다는 그만큼 오락실이 수익이 안 나오고, 수익이 안 나올 뿐더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유지하기가 힘들다. 이제 오락실 장사는 정말 이제 좀 한계점에 다다르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난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인 오락실이 없어지고 난 뒤에 과연 다른 남아있는 오락실도 정인보다 더 힘든 데가 많을 텐데. 정인보다도 사정이 더 어려운 오락실도 예, 많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정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데 유지하고 있는 오락실도 꽤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인을 기점으로 아마 지금 남아있는 오락실도 역사의 귀향길로 사라지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레 예측을 해봅니다. 물론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라시 유저들 입장에서는 제가 하는 말이 기분 나쁘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라시를 이제 경영하시는 사장님들도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분들도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손해보기 위해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튼 오늘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시간은 짧고 굵게 한번 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이게 커요. 뭐 이거 하나만으로 다 정리가 됩니다. 자, 오락실 코인 값은 그대로인데 월세랑 유지비는 계속 상승한다는 거예요. 계속 상승한다는 거예요. 현재 지금 남아있는 오락실이 보면 그냥 뭐 동네 구석에 남아있는 오락실이라기보다는 다 목이 좋은 데 남아있어요. 정인 오락실도 목이 좋은 오락실이었어요. 노량진. 땅값 비싸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오락실도 보면 약간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뭐 대학가나 아니면 시내 번화가 같은 데 중심을 하고 있는 그런 곳에 오락실이 남아있긴 해요.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전국 각지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오락실이 되게 다 그래요. 골목 상권을 장악하는 오락실들은 이미 예전부터 없어졌고요. 한참 전에, 한 15년, 20년 전에 없어졌고, 현재 이제 명분을 유지하고 있는 오락실들이 다, 그런 지역 거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지역 거점에 위치하고 있는 오락실이 월세가 비싸다는 거죠. 월세나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가 뭐 연도가 흘러가는 만큼 또 월세는 올라가요. 전기세도 올라갑니다. 전기세, 수도세 다 올라갑니다. 점점 더. 근데 코인 값은 그대로거나 뭐 얼마 상승 안 하죠. 솔직히 사람들 보고 코인 값 300원, 500원 하면 비싸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엔 100원 주고 했는데. 근데 생각해보세요. 100원 주고 어떻게 운영할 수 있어요? 500원도 적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500원도 아깝다고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500원 내도 그분들이 아마 월세랑 유지비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오락실이 망하는 지금 뭐 없어지는 울산의 게인 사정부라는 굉장히 울산에서 가장 큰 오락실도 없어졌거든요. 그거는 정인분 한참 전에 없어졌는데 그 오락실도 요겁니다. 없어진 이유가 요거예요. 아니 오락실 유저들은 오락실 코인 값은 그대로인데 자꾸 이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간단 말이에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만큼 올라갔으니 가격 더 올리겠다 이렇게 또 선뜻 또 얘기 못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오락실 경영하시는 경영진분들이 자기 건물을 사가지고 건물 안에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월세 내고 건물주 밑으로 들어가서 임대 내가지고 장사하시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다 그렇죠. 자기 건물에서 자기 건물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가게 만들어서 장사하는 분들은 거의 없죠, 사실. 우리가 오락실 다녔던 그몇년 사이에 이 월세나 유지비도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거의 신경을 안 썼을 뿐이죠. 사장님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을 겁니다. 이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있잖아요. 비단 정인 오락실뿐만 아니라 울산의 게임 사령부나 아니면 저기 이스테마 파크 아니면 저 약수토 오락실 아니면 그린 게임랜드.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볼봉도비니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다 똑같은 이유일 거야 아마. 다 똑같은 이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큽니다. 지금 사실 뭐 오락실 없어진다, 없어진다 외치는데, 그 반대로 얘기할게요. 그렇게 오락실 없어진다고 외치는 사람 중에 정말 오락실을 꾸준하게 간 사람이 있냐고요. 기껏해야 뭐 주말에 한 번씩 간다거나, 그냥 예전에 갔던 거나 현재는 가지 않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세요. 어렸을 때 맨날 갔어요. 저 어렸을 때 맨날 갔습니다. 오락실. 월화수목금토일 그냥 다 갔어요. 방학은 방학 내도록 갔습니다.
일주일에 네다섯 번씩 갔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기껏해야 뭐 주말에 한두 번 가는 게 끝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점점 안 가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오라시 유저는 또 어떻습니까? 기성세대. 기성세대라고 하면 10대입니다. 청소년들. 기성세대 유입이 안 돼요. 기성세대도 유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성인 돼서 오라시를 뭐 없어지냐 얘기하는데 정작 여러분도 오라시를 가지 않았어요. 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욕으로 묻고 싶어. 그럼 당신은 오라시 갔냐고요? 꼭 보면 뭐 과거에 갔던 기억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도 자주 안 갔잖아요. 자주 안 갔는데, 자주 안 가고 뭐 오래전에 갔던 거 얘기 들먹거리는데 왜 오라시 없어지냐고 왜 얘기하냐 말이야. 뭐 그분들 평생 거기에서 오라시 장사해야 돼요. 자꾸 손해보고 빗싸이는데 자꾸 해야 돼요? 우리들 그냥 소위 몇명 오는 사람들 입장 생각해서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아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설령 우리들이 오라시리 우리가 우리 고인물 세대 고인물 세대들이 쩔어든다 하더라도 그 10대들이 좀 오면 달라요. 10대들이 오라시를 알아요. 요즘 애들이 오라시의 존재를 몰라. 요즘 애들은 오라시를 뭔지도 몰라요. PC방만 알지 오라시를 모릅니다. PC 게임 익숙하단 말이죠. PC 게임이 더 익숙하다는 거죠. 걔네들은 뭐 지금 제가 하는 파이널 판타지 15보다 배틀그라운드 롤이 더 익숙하다는 거죠. 왜냐? 우리 때는 그냥 오락실에서 혼자서 게임하는 걸 즐겼던 세대라면 얘네들은 뭐냐 하면 10대들은 뭐냐 하면 그 동시간에 이제 사람들끼리 실시간으로 게임하는 거, 실시간 게임을 더 즐긴다는 거예요. 취향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오락실 게임은 실시간은 아니잖아요. 물론 대전 게임하면 실시간은 맞긴 한데 그 외의 게임은 실시간이 아니잖아요. 누군가 대결하고 하는 구도가 아니잖아요. 편 먹고 하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혼자 하는 거잖아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 얼마 안 되는 고임을 몇명 가지고 오락실 장사하기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얼마 안된 숫자 가지고. 오락실 고임을 유저도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고, 오락실 오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횟수도 감소하고 있죠.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고인물이라고 하면 30대입니다. 30대. 지금 우리 세대 여러분들 30대. 근데 30대가 오라시를 자주 갈수 있는 세대입니까? 오라시에 자주 갈수 있어요? 자주 못 가잖아요. 왜못 갑니까? 밥벌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 벌어야죠. 직장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직장 다니고 피곤한데 오라시 갈 겨를이 있어요? 거기다 요즘 오라실은 동네 코앞에 있는 오라실도 아니고 시내 같은 데 가야 돼. 게임하는 시간보다 왔다 가는 시간이 더 들어요. 서울 같은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게임 한편몇판 하러 가려면 한판한 시간 하려면 왔다 갔다 하는 1시간 40, 50분 걸려요. 일도 늦게 마치는데 그거 하고 왔다 갔다 해봐요. 그럼 집에 가면 자는 시간밖에 없어. 철컷 몇판 하려고 지하철 환승하면서 1시간 40분, 50분 안에 그 거리를 가야 돼요. 돈 버니까 못 가잖아요. 피곤하니까 못 가요. 그럼 점점 안 가게 돼요. 주말에도 특별한 일 있으면 잘안 가게 돼요. 그럼 점점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나마 고인물, 오라시를 어렸을 때부터 했던 그 유저들이 가긴 가는데 점점 줄어들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아닌데요, 저는? 저는 오락실 맨날 갔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시간 없는 백수라고 하더라도 오락실 자주 안 갈걸요, 여러분?
세 번째는 이거 현재 기준 얘기하자면, 사실 이게 크다고 생각을 해. 그나마 오락실을 지탱하던 게, 그나마 오락실의 명분, 오락실이었던 그 사장님들 그나마 자존심이자 생명줄이라고 생각하는 게두 가지 게임이에요. 철권 스파. 왜냐, 이게 코인 회전율도 빠르고, 오락실 가면 사람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임 중에 하나고. 그래서 좀 오락실 가면 철권 이렇게 왜 서로 마주 보면서 다섯 줄쫙 깔아 놓잖아요. 스파도 쫙 깔아 놓고. 근데 이거를 철권과 스파를 굳이 오락실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즐길 수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뭐 콘솔 기기 사가지고 집에서 즐길 수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오히려 오락실 가서 즐기면 약간 시대를 못 따라가는 사람처럼 보여요. 왜냐, 오락실에서 하는 거는 대전할 수 있는 유저가 한정적이잖아요. 몇명 없잖아요. 근데 이 온라인으로 하면 대전할 수 있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세계 어떤 그런 유저들도 어떻습니까? 온라인으로 즐기잖아요. 여러분 킹오프 한번 봐봐요. 당장 킹오프 외짱 같은 거 외짱으로 하지 않습니까? 오락실에서 할수 있어요? 못합니다. 외짱으로 해야 되잖아요. 철권도 동네에서 하는 거는 유저들이 얼마 안 되는데 이 온라인으로 들어가면 유저가 엄청 많잖아요. 스파도 마찬가지고. 스파는 오히려 국내 유저보다 해외 유저가 더 많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뭐 컴퓨터이랑 장비만 갖추면 누구나 할수 있어요. 편하게.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이. 사람들이 이제 스파 하던 사람들도 집에서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오죠. 모든 게 온라인에 돼버리니까. 대전, 모든 게다 온라인에 돼버리잖아요. 하물며 오락실 게임도 요즘에 집에서 많이 즐기잖아요. 사람들이 옛날처럼 오락실 와가지고 뒤에 주머니 손 넣어놓고 구경하지 않는다는 거죠. 희망과 열정님 어서 오세요. 지금 들어왔는데 노랑진 정인 오락실 폐업 충격적이라고요? 이걸 이제 알았습니까? 봐봐, 이렇게 관심이 없다니까. 충격적이라 하면서 봐봐, 충격적이라 하면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난 그게 더 충격적이에요. 왜 몰랐습니까? 폐업한 지가 벌써 4달이 지났는데. 정확히 6월 15일 날 폐업했는데 이걸 왜 몰랐다는 거죠? 그 말인 즉슨 뭐냐면 저 사람 오락실 자주 다녔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가짜 팬인 거예요, 가짜 팬. 팬인 척 하는 거예요. 이거 웬만한 사람도 다 알고 있고 이미 4달이 지났어. 본인이 얼마나 바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이제 알았다. 내가 얘기해 주니까 안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관심이 없어 안 갔다는 소리잖아요. 이걸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소리지 않습니까? 충격이 아니라 그만큼 어렸으니까 없었지만 했던 거죠. 님한테 그러니까 오락실 그냥 좀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언제까지 그냥 이 오락실은 10년이든 20년이 남아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충격이겠지만 어느 정도 사태를 알았던 사람들한테는 예감할 수 있었던 부분이죠. 봐봐, 저런 사람들이 많다니까. 의외로 희망과 열정이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의외로 저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평생에 잘 가지도 않다가 없어지면 이게 없어졌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미 자주 갔던 사람들이 이 오락실이 언제 있지 가게 내놨고 사장님이 정리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자주 가지도 않았고, 올라시도 알고 자주 가지도 않고, 예전에 한번 갔다가 한동안 안 가고 있는데 없어진지 한참 됐는데 얘기 듣고 나서 진짜 없어졌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정말 어떻게 보면 정일화씨를 진짜 진심으로 뭔가 좋아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내부 사정을 잘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뭐 이거 맨날 나오는 거 기승전 이거죠. 자, 메로나 여왕으로 자, 메로나 여왕으로 어떻습니까? 공주 밀집 장소 추입이 그냥 공주 밀집 장소가 어떤 겁니까? 불특정 다수가 몰려 있는 곳. 보통 그런 곳이 노래방, PC방인데 오락실도 포함이 되는 거죠.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 정인 같은 게 그게 컸다고 들었어요. 정인에서 이제 왔던 손님 중에 한 명이 뭐 확진 판정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발길이 뚝해 컸다는 얘기 들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대구에 뭐 유명한 오락실을 갔는데 거기에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저번 주 토요일 날 대구 시내 오락실이 있거든요.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그 오락실을 갔는데 사람이 없었어요. 불 꺼져 있고 철권객이 다 꺼져 있어요. 장사 안 하는 것처럼 너무 낯설더라고요. 장사는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안 오니까 미리 꺼놓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기세 때문에. 그냥 키면 전기세 나가니까 전기세 많이 나가거든요 오락실은. 그러니까 게임 하고 싶은 게 이제 켜가지고 하다가 뭐 사람 없으면 끄고 막 그렇게 하시는 거. 철권기계에서 싹다 꺼져 있어 그냥. 나름 이름 있는 오락실인데 그 정도예요. 아직 이 형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 오래 지난다고 봐야죠. 여러분 이제 오래 지난다고 보는 게 거의 기존 사실화 됩니다. 내년까지 간다고 봐야 되는데 내년에서 혹시나 끝난다 하더라도 이 트라우마 때문에 사람들이 또 이제 사람 모여있는데 잘 가지도 않을 거란 말이죠. 사람 모여있는 데는. 그러면 오락실 또 이양을 받는다는 게 잠깐에 오락실이 지금 잠깐 사람 없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쭉 사람들이 이제 몰리거나 그 섞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나눈다거나 그런 모습 보기 힘들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장사가 안 되더라도 전기세나 뭐 유지비는 다 나갈 거 아닙니까? 월세도 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내줍니까? 사장님이 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 한두 달 모르겠는데 계속 이렇게 반복돼봐야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적자가 눈덩이로 부러지는 거예요, 이게. 버틴다고 능사가 아닌 거죠, 버틴다고. 그래서 아마 지금 앞으로 이제 백길 두고 투어하는 오락실이 많이 생겨요. 대구에도 지금 오락실이 저몇 군데 없어졌거든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인의 기점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정말로. 얘기하면서도 좀 씁쓸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그런 추억의 한 켠이자 기억의 어떤 그냥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건데 이게 이제 좀 하나둘씩 이제 없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꾸 상황 어려운데 장사해달라고 우리가 비는 것도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분들도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닌데, 소수 몇 명을 위해서 자꾸 장사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버티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버티기 굉장히 힘들어요. 뭐 제가 마지막 정리하고 싶은 거는 아마 이제 우리는 이제 점점 가물가슬이 오락실에 대한 어떤 좀 미련을
좀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언제까지 제가 봤을 때 우리 오락실이 이제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오락실 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가지 말라는 건 아닌데, 점점 우리가 보는 그런 익숙한 오락실은 이제 좀 보기 힘들지 않을까. 아케이드 게임이 쫙 깔려있고 사람들 바글바글거리고 막 얘기 나누고 하는 그런 오락실은 이제 좀 낯선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받아들여야 될 순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